네, 간밤에 나왔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포드의 전기차 최대 500만 원 인하한다라는 또 인하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머스탱 마하 E1 모델을 1,000에서 4,000달러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포드가 밝혔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드가 또 한 차례 가격 인하에 나서자 시장은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대조되는 것은 바로 전날에 테슬라가 오히려 가격 인상 발표를 했지만 포드는 되려 가격을 내린다는 소식을 발표한 데 있습니다. 이날 가격을 포드는 앞으로는 조금 가격을 대조적으로 내린다라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에서는 각각 250달러씩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는 6차례 정도 가격 인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여전히 연초 대비는 낮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테슬라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가격 조정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보다는 매출 성장을 우선시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목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앞으로는 미래 수익을 확보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마진이 높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지만 이 포드와 같은 후발주자들에게는 가격 인하가 수익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치킨 게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종들의 향후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이자가 1분기 매출 예상 상회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이 183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25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백신의 매출은 급감했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나왔는데요. 향 바이러스 치료제로 불리는 팍슬로비드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28억 달러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제품을 제외하고 보게 되더라도 1분기의 매출이 전년 대비는 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 내외의 상승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버도 현재 매출이 전년 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우버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8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고 있는 수치라고 하고요.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손실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1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는 59억 달러 정도 많이 만회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군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차량 호출 서비스 그리고 우버이츠와 같은 배달 서비스 그리고 화물 운송 서비스로 나뉘게 될 텐데요. 그중에서도 차량 호출 그리고 배달 서비스의 매출이 이번에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버 같은 경우는 2분기의 실적이 훨씬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승차를 배치한다던가 정확한 배달 시간을 예측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우버는 어제 1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해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가에 다시 부는 감원 바람, 다시 한번 감원과 관련된 이슈가 월가에서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경기 침체 등의 우려로 결과적으로는 감원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2분기까지 총 3천 명 정도 감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전체 인력의 2% 정도 감원을 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 감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해당 발언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감원과 관련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은행가에서 감원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웰스파고 또한 인력 감축 방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본시장 위축 등으로 글로벌 투자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인 감원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